노래방 가지 말고 공부 더 열심히 해라. 둘째 언제 다니? 자글자글하게 다 늙었냐? 군대 언제 가냐? 딱히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? 아 근데 진짜 저, 그러니까 왜냐면 저 시절에 듣기 싫은 말 있어요? 공부 더 열심히 해라. 너는 왜 이렇게 놀기만 하니? 공부 이렇게 못 하는데. 수학은 올라가서도 필요한 막 그런 과목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랑 가고. 아, 학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명절에 만나면 이제 친척분들이 공부 더 열심히 해라, 요즘 대학 빡세다 이런 말 해서 너무 힘들어요.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하기가 싫어요. 아, 공부 때요? 할머니랑 엄마가 공부하러 와서 듣기 싫죠. 어디 대학교 가고 싶냐 이런 거 여쭤보면 좀 부담스럽죠. 무관심이 차라리 낫죠. 잘된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막 엄청 잘된 케이스 있잖아. 뭐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. 군대 언제 가냐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알아서 할 텐데 말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. 저는 살 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넌 언제 날씬해질 거니도 들어봤고, 명절 음식을 분명히 첫 숟가락을 떴는데 아, 너 또 먹니?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서. 성적을 더 올려라? 뭐 친척들이 모였는데 성적을 높여달라고 하는 게 좀 듣기가 싫어요. 그냥 뭐 진로 정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좀 부담스럽죠. 제가 요새 하는 게 맨날 자소서 쓰고 떨어지고 이런 건데 안부도 좀 되게 안부가 부담스러워요. 네. 저는 아이가 하나니까 둘째 언제 낳니? 그런 얘기들이 좀 그런 걱정들로 해주시는 말인데 사소하게 해주시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. 둘째 언제 낳니? 친정 어른들, 시댁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세요. 그냥 인사치레 같이. 너 이따 가라.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기 때문에 친정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.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명절이 길면 길수록 이제 더 있다 갔으면 좋겠으신가 봐요. 자식 자랑하는 거.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자식 자랑하면 그것도 참 문제예요.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그래도 내 자식은 뭐 일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니까 대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뭐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. 아,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자글자글하게 다 늙었냐는 식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, 또 어떤 때는 뭐 자기들은 뭐 막 어디서 뭐 선물이 뭐가 들어오고 뭐 하고 했는데 너는 이러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. 그런 거가 이제 조금 걸리긴 하지만 조금 더 놀아도 되니까 명절이니까 좀 쉬라는 말도 많이 듣고,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. 놀아라. 노래방. 공부 좀 그만 시켜.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격려? 그냥 격려.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가. 뭐 잘 지내냐? 뭐 잘했었냐? 안부나 좀 더 정겨운 이야기들. 하고 싶은 거 하라고. 그런 용돈을 올려준다든가. 생활비 안 모자라냐? 얼마 필요하냐? 반갑다. 만나서 반갑다. 예뻐졌다. 믿는다는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다른 거 안 묻고. 미래에 대해 좀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좀 지금 어떻게 잘 지내냐는 좀 더 많이 물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유 건강에 대해서 좋아요라든지 희망적이고 뭐 미래지향적인 말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.